사이즈 같은 것도 이렇게 알려주시나요? 사이즈가 보이기도 해요. 최근에 이 사람이 잠자리를 했는지 기운이 남아있어요. 어머머머. 그리고 여자가 몇 명이 있는지 혹시 자위하고 와도 그것도 느껴져요? 자위하고 와도? 그걸 되게 좋아하고 혼자 하는구나 나와요. 어머머머. 저 기계로 한 거 나와요? 눈 감아드릴게요.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람기가 많아서 네네. 그 바람기를 잠재우는 거는 실력님의 힘을 빌려서 어느 정도 가능한데요. 성욕이 없으신 분. 부부가 사이도 되게 좋고 또 아이한테도 잘하고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성욕이 없고 와이프를 건드리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네. 보통 이제 권태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팔에 박힌 똑같은 네. 일상에 대한 그런 지루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파트너랑 똑같은 채비랑 그러니까 이게 다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추천하는 게 뭐냐면은 네? 변화를 가져라 이러니까 아~ 변화를 가져라. 어떠한 변화를 가지는 게 좋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이게 보통 일상복보다는 약간 시스루 같은 거 있잖아. 야한 옷도 한번 준비해보고 슬립도 한번 입어보고 그리고 이제 음악도 한번 무드 있는 음악을 네, 한번 틀어놓고 네. 와인도 그다음에 이제 아로마 같은 것도 이렇게 쫙 틀어놓고 분위기도 조금 환상적으로 좀 꾸며보고 변화를 가져보라 이런 얘기죠. 그래 변화를 가졌는데 남편이 보통 그런다. 니 미친놔! 육편에 돌았나! 주입어라! 그럴 때는 제가 그런 와이프의 얼굴이 예쁘게 보일 수 있는 어떤 처방을, 비방을 해드려서 속궁합이 좋아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원래 속궁합이 좋은 남자를 만나서 제 다리가 쫙쫙 벌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흔히 얘기했지 뭐 코 크면은 남자들은 거기를 보고 여자들은 입이 작으면은 뭐 그것도 좀 작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실령님이 이게 그 사이즈 같은 것도 이렇게 알려주시나요? 사이즈가 보이기도 해요. 진짜? 되게 크고 어머 정말 크고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자기의 힘?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장점? 이러면 그런 부분이 보이기도 해요. 선생님 저 보였어요. 그랬어요? 저기 앞에 카메라 위에 마이크가 보여요. 아주 묵직하네요. 보여요. 앞으로 은정 씨가 볼 사이즈일 수 있어요. 야! 용하다 용하다 용하다! 화요구 선생님 최고다! 또 다른 그 신점으로 알 수 있는 거 성에 관한 것 중에서 신점으로 알 수 있는 건 또 뭐가 있나요? 최근에 이 사람이 잠자리를 했는지 기운이 남아있어요. 어머머머. 그리고 여자가 몇 명이 있는지 혹시 몇 명을 거느리고 있는지 뭐 이런 건 보이죠. 혹시 자위하고 와도 그것도 느껴져요? 자위하고 와도? 그걸 되게 좋아하고 혼자 하는구나 나와요. 어머머머. 저 기계로 한 거 나와요? 눈 감아드릴게요. 아니 저는 좀 되게 오랫동안 못하고 막 그랬었던 시기에 이상하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남자들 보면은 아 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밑을 이렇게 막 보게 돼. 나도 모르게 막 자꾸 나도 모르게 배가 고프면은 음식점 앞을 기웃거리게 되잖아요. 저도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맞아요. 기운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지. 자기 관심사가 지금 온갖 고기에 쏠려 있다는 얘기지. 보통 뭐 20대 때, 뭐 30대 때, 40대 때 이렇게 연령별로 네. 한 달에 몇 번이 적정 횟수다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실령님께서는 니네들은 한 달에 몇 번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런 것까지도 정해주시나요? 실령님이 횟수를 정해주지는 않으시고요. 뭐든지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저랑 비슷하네요. 네네네.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땡길 때. 해결책이 거의 비슷하다 그죠? 네.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이 시점에서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여쭤보세요. 저희 아는 손님 잘 될 것 같습니까? 네. 과연 10만까지 갈 수 있을까요? 과연? 제가 자주 출연하면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내년 한 2, 3월쯤 네. 얼마 안 남았네.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 더 열심히 끌고 그만하실까요?